네? 그 살짝 부족하게 하면 어떡해? 그래, 뭐야.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그런가? 자, 지금 우리 가정법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죠? 그치? 국회에서 가정법 하고 있고, 문법에서 가정법 하고, 좀 이제 가정법 좀 친해졌어요? 어때? 좀 친해진 것 같아? 수진 어때?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지? 그거 없잖아, 가정법. 그죠? 자, 이제 연우도 이제 집중할게요. 일단 거는 멈추고. 오늘까지는 이제 가정법이 끝날 거예요. 가정법 내용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가정법 나오면은, 야, 가정법 진짜 겁나기 쉽네. 라는 생각이 확들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정법 우리 그동안 했던 거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가정법 뭐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오케이. 총몇 가지 있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있죠.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가 있다.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 과거는 언제 사실? 현재 사실이 뭐?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어우, 잘하네. 자, 가정법 과거 어떻게 생겼어요? 됐어요? 아하, 쟤 대답 못한다. 너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If 과거 과거 would plus 동사 원형이죠. 그치? 자, 가정 과거를 어떻게 생겼어요? If had PP 그다음 would have PP 됐죠? 자, 참고로 여기 우드 자리에 뭘쓸수 있어요? 다른 거? 쿠드, 슈드, 마이크 우슈쿠마라고 들어본 적 있니? 어떤 사람 우쿠슈마 막 썼는데 상관없어요. 우슈쿠마하고 우쿠슈마하고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우슈쿠마. 이게 뭐야? 그딴 거쓸수 있다고.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야, 이 자리에. 필요할 때. 의미에 따라서. 됐죠? 자, 그래서 가정법을 크게 이렇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에서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또? 응용으로 넘어가면 조건절 있었죠? 조건절이고 또 뭐가 있어? 혼합 가정법 또 있었죠? 아니, 그 전에 그거 말고 다시 이제 이유로 가고 가정법? 가정법? 미래 기억나니? 일단은 좀 한번 상기시켜보자. 자, 조건절. 조건절하고 가정법의 차이가 뭐였어요? 어떤 게? 조건절은 가능성이 있고,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자, 조건절은, if, 그 다음, 현재. 그 다음, 뭐 그랬네? will. 동사, 원형. 그 다음, 자, 가정법 미래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나? 우 if were to 플러스 당연히 동사 원형이겠죠? 그지? 그 다음 뭐? 우드 그냥 가정법 과거랑 똑같네.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생겼었다. 이게 됐죠? 어떨 때 이걸 썼니? 가정법 미래는 어떨 때예요? 미래 사실에 불가능할 때. 그렇죠? 미래 자체가 불가능할 때. 사실 반대로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미래 사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치? 미래 사실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불가능하겠죠. 아니 물론 반대겠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불가능한 상황.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불가능하잖아. 그치? 불가능하잖아. 아 선생님 저는요. 아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태어난 게 뭔 소리야. 그죠? 그럼 그걸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If I were to 에헤이 뭐? 누가 갈? 야,
여기가 부부 아니야? 좋을래? 자, 태어나다 영어로 뭐야? 태어나다. 예. 정신 차려. 너 몇 년도에, 자, 봐봐. 나는, 좋아. 내가 작년에 태어났다. Last year. 나는 작년에 태어났다. 영어로 해봐. I born 하면 되겠냐? 이쁘지? I born 하면 이쁘잖아. I was born이잖아. 왜? 초등학교 때 당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f I were to, 아, 이걸, 쫑태라고. 다시, if I were to be born again 하면 되겠죠? 이러니, 자, 혼합가정법. 어떻게 혼합가정법이에요? 이렇게. 과거랑 가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이렇게. 붙여 있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붙였어요? 이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에 뭐 하고 있는 거? 어, 현대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예를 들면, 우리말로 말해봐. 예를 들면, 내가 뭘 했더라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겠냐?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뭔데? 그런 거겠죠? 공부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지. 그지? 과거에 했던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됐죠? 어떻게 생겼어요? If had if 특히가 습격했죠. 그 다음 would 동사 원형 됐나요? 됐어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러면 저 방금 했던 첫 번째 가정법 기본을 했었고, 기본은 가정법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이렇게 있었죠. 자, 두 번째 가정법 응용 있었어요. 뭐 있었지? 조건절 있었고, 방금 했던 거 혼합 가정법 있었고, 미래 가정법 미래 이렇게 있었죠. 자, 3 기타가 될까요? 가정법 기타를 가면 뭐가 있을까요? I wish as if 아우 잘 배웠네. without 됐나요? 그냥 이 정도 하면 가정법의 끝을 본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지난 시간에 축적했지. 그쵸? 아, 이제 얘는 됐고. without. 얘만 좀 오늘 간단하게 적어보면 끝납니다. without. without. 간단하게는 전에 가볍게는 한번 건드려보긴 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아니다. 네가 없다면. 라고 드라마에서 많이 말하죠. 그래, 우리 영어 해볼까요? 이거 없다면? 언제 없다면? 지금 없다면? 언제 살 수 없어? 지금 잘 살 지금 없다면? 난 지금 살 수 없어. 그러면 가정법 뭘까요? 과거겠죠. 그치? 현재 사실이니까 가정법 과거겠죠. 자, 그럼 봐보자. 위다워 써서 한번 해볼까요? without you. 네가 없다면 I 할 수 없어. 너 왜? 자네들 뭐 해? 자네들 뭐 몰라? 왜 그들 써요? 근데 왜 캔스 안 돼요? 왜요? 왜요? 가정법 과거니까.
could를 사실 반대니까. 그죠? I couldn't leave. 됐죠? 이랬나? 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without은, 아, 얘랑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같은 말이 맞는 거예요. If were not for. 아, 네. 고등학교 내신에서 얘가 진짜 개 많이 나와요. 얘 without 나오면 무조건 이거 서술형 시험 나와. 자, 왜냐면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잖아. 더 안 나오거든. 더 없거든. 자, 따라 해볼까? If it were not for. 다시. If it were not for.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무엇이? 없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없다면. 이겠나요? 자, 그럼 가볼까, 얘를? 이게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을까? If were not for you. 그 다음, I couldn't leave. 됐죠? 할 수 없을 거야. 그만해. 이게,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이것도 저번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거 가볍게만 한번 건드려 봤는데, 영어는 자꾸 길게 쓰는 거 좋아해? 짧게 쓰는 거 좋아해? 그지? 그래서 무슨 짓을 많이 해? 많이 생략을 많이 하죠? 같이 찍으면 한단 말이야. 뭘 지우려고 할까요? 지울 수 있는 건 다 지우려고 해요. 뭘 지우려고 할까요? 몇 단계 지운다고. if를 지우려고 합니다. if를 지우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안 돼요. 아니, 너의 기분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if를 지우고 싶어. 그래. 지웠어. 표준아, 무슨 일이 왔더니? Yep. 역시. 수치가 뭐야? 너 하지 말았잖아, 그런 거. 아, 뚝딱이. 어? 그렇지. 수치는 뭐다, 무조건?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죠. 자, 그래서, if를 생략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수치가 된다. 그럼 이제 if 생략해보자, 그러면. were. if not for.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Ah, either. Where are you? 문제? 너 그렇게 안 배웠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수진아, did it work not for you? 아니면은 were it not for you?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가볍게만 살짝 스쳐만 지나갔으니까. 야, 근데, 야, 좀, 와, 진짜, 배운 걸 그냥 배운 대로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노래야? 너는 학생이다. You are a student. 의문을 해봐. 야, did you are a student 아니야? Do you are a student 아니야? 왜? 왜 안 돼? 왜? 이씨, 너 그걸 아는 놈이, 그걸 아는 놈이, 비디 월 나포야? 이게 무슨 동사야? 비동사인데 비디 월 나포가 말이 돼? 다시, 어떤 일을 치고, 다시. 이게 동치라는 게 조동사 위치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쉽게 생각하면,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도치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봐봐, you are a student잖아? 의문은 어떻게 해요? are you a student잖아? 그냥 의문문이 동사랑 주 위치가 바뀐 거야.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했을 때. 그래서 도치는 그냥 의문문처럼 바뀐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이해 됐나요? 그냥 도치는 의문문 형태구나. 비슷하구나, 그거랑. 물론 도치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디테일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냥 기본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의미를 좀 바뀌게 하면 돼요. 그냥 다시. 자, if it were not for 해서 if를 생각했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참고로 이제 이거를 의문문으로 하면 사실은
were not, 다시 동사에 붙여야 되니까. were not equal,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의문이면. 근데 의문과 또 다른 점이 있겠죠. 글씨랑 의문과 다르니까. 그래서 were not equal, 없다 됩니다. 다시. 위에 거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if it was not for, 시작. 다시 뭐라고? 이렇게 생략하면? 다시. 자, 그러면 네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은 말을 were if not for you 해야 되겠죠? 되니? 그쵸? 자, 이제 그렇다면 얘는 자전거 뭘까요? 자전거 뭘까요? 왜? 이거 가정법 과거야. 왜 현재사 이제 반대야? 응, 봐봐. 뭘 썼어? were 쓰긴 했고, 뒤에 뭘 썼니? 자, 네. 퓨전트를 썼죠. 이렇게. 이제니? were와 퓨전트.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정도면 보는 게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아, 전에 저희가 뭐 이런 말 했었죠? 시크릿 붙였어요. 내가 굉장히 크게 붙였어요. 게임. 핸드폰 게임하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아니, 그 친구하고 좀 심했잖아요. 여기 가로등에 팍 묻혀가지고 슈퍼 여기에 폭이 굴러뜨리나 이런 경우가 일본에 있어요. 자,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폭나가지고 눈썹 어려울까 좋아. 좀 심하게 사지만 좋아. 대충 턱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녀가 옆에서 지켜줬죠. 네가 없었다며. 작년에 작년에 네가 없었다며. 언제 사실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가보자. 자, 예. without에서 without. without부터. without. 근데, 불러봐. without. without you 네가 없었다면 뭐라고 쓰인 실제는요? 몰라요. 그냥 믿어왔으니까 난 팔 수 없었을 것이야. I could not have lived. 이게 좀 아세요? 니가 대답하고 니가 아니에요. 뭐야? 그냥 어때? 어? 아하. 전화 니가 하던 대로 하자. 니가 하던 대로 하자. 뭐 빨리 해. 얘는 어때? 어? 자, 일단 얘 가정법 과거 완료 맞아요? 왜? 뭐 때문에? could have lived죠? 응? 빙이 왜 나와? 자, 그러면 without이 여기서는 가정법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상황인데 그럼 얘는 뭐라고 했을까요? if 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봅시다. 아까 가정법 과거일 때는 without이 뭐라고 같았어요? 읽어보시죠. 다시 읽어 시작. 안 읽는 사람 싸우실 거예요. 다시 뭐? if it was not for, 그쵸? 근데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어떻게 생겼을까? if it had
뭐 오빠? 패드 나 이거 아니 뭐야? 뭐라고 있어? 뭐야? 야, 저기 똑바로 안 차요. 패드 나 빔퍼야, 패드 빔나퍼야. 패드 나를 패드 나. 왜? 패드가 나 맨 앞에 있는 단어는 돼. 근데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다 한다고 했잖아. 무슨 패드 빔나시야? 쪽팔리게 왜 그래? 그렇지? 패드 나. 패드 나 in four block 또 block 끝나 아 자 그럼 좋아 여기 불러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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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na in four you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거 보세요 if head na in four 천천히 if it has not been poured 다시 뭐라고? 좀 더 빠르게 해볼까 뭐라고? 뭐라고? 아 왜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얘는 막 생각하다 막 적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입으로 읽혀버리는 게 되게 쉬워요 다른 것 하고 하니 without 다른 것 하고 뭐야? with 아 맞아 이게 정신 못 차려 다시 without 가정복합어 다시 뭐? 과거완료 예상하지 말고 듣고 와요 문제를 과거완료 과거완료 문제 있냐? 다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자, if it had not been poured 했죠. 여기서, if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렇지, 불러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were not equal야, were not equal야. 네. 참고로 말하자면, 의문문과 도치의 다른 점 하나는, 의문문은 실제로 not과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도치는, 의문문은, 뭐, 동사가 있으면,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력이 됐으니까. 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의문문은, 두 개 중에 찾아도 돼요.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죠? 동사가 일단이다. 동사가 주어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동사에 있던 낫도 같이 끌고 딸릴 겁니다. 됐나요? 근데 도치는 동사가 앞으로 온 거예요? 도치라는 말 자체가 시간에서 바뀐다는 뜻이라고요. 도치는 뭐야, 그러면?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상황에서 그냥 맨 앞에 있는 건 하나만 그러니까 동사의 맨 앞에 있는 건 하나만 하나랑 주어랑 동사만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놓고 가요 낫을 놓고 가요 다시 불러가서 헤드 어? 헤드 낫 빈 or 이거 뭐가 시작? 다시 뭐라고? 다시 뭐? 자 그러면 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좋네 그냥 여기서 그냥 아예 without 같은 말이 뭐가 있냐 없고 이렇게 쓰입니다 뭐라고? 얘도 그냥 똑같게 물어봤습니다 before without 없는 before는 항상 그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for where is for 이 정도 만 정도 쓰면 이제 가져오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필기는 먼저 해볼 텐데, 우리가 가족 보고서 정말 그런 시간에 필기를 좀 여러 번 했었어가지고, 자, 120쪽에 달까요? 120쪽에다가 먼저 얘를 필기하고, 에서 가지고 오세요. 자, 밑에 정리 부분 있죠? 밑에 정리 부분 얘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정리 부분만 먼저 하고 제가 의사 부분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자, 적었나요? 줄이 넘길게요. 자, 이거를 적을게요. 설명하느라 조금 이제 많이 힘든데 알아듣겠다.
자, 다 됐나요? 오케이. 볼게요. 아, 교재 아직 뭐 열어볼 필요 없어요. 교재 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 이제 9-3일 거예요. 9-3, 유닛 9-3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또 숙제로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가정법, 기타 가정법들이 뭐가 있었지? 혼합가정법 다 했죠? 그지? 자, if I had studied English harder, 무슨 말이야? 언제? 과거에 했었더라면, I could speak English. 응. 언제? 지금. 했었겠죠? 됐죠? 아주 꼭 배우고 그랬는데, 뭐라? 배우고 나 볼, 뭐예요? 흔드는 말이야? 너의 지식이 없었다면. 자, if I were not far, 그러면 얘는 가정법 뭐예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언제? 지금 없다면 해야 되지. 그러나 없었다면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목표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이제,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자, if I were not far, 뭐랑 바꿀 수 있어요? without 바꿀 수 있겠죠? 또 without 뭐로 바꿀 수 있어요? before 바꿀 수 있겠죠? 자, 뒤에 뭐가 나와서 그래서? 가정법 박으니까? 끝났? so 뭐가 나왔죠? 괜히? 이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here, when, and for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어? for, not for. 아, where, and for? 그 다음 뭐? 따라해보자, knowledge. 다시, knowledge. 참고로 knowledge 하지 말고, 그니까, 쓰나, 트나, 그니까, 쓰도, 튜런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쓰도. 튜런트 하지 말고, 뭐라고요? 튜런트. 던지는 거예요. 하고 던지는 겁니다. 쓰도, 쓰, 하지 말고,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학생의 영어로 뭐예요? student 던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날리지도 날리지 이걸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얘도 G도 그냥 하고 던져요. 뭐예요? knowledge. 그러네요? 다시 뭐라고? 좋아요. 자, 날리라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 아니, 말고 미담 말고, 미담 벗고 말고, 어? 다시 뭐라고? Were not for. 됐죠? 자, if it had not been for, 뭐예요?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without 같겠죠? 당연히 without은 또 뭐랑 같아요? before랑 같겠죠? 왜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 뭐가 나왔어요? 치지 말고, 뒤에. would not have accomplished, 뒤가 나왔죠. 그쵸? would have, if 형태가 나왔네. 그래서 가정법 뭐? 과거 완료. 자,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다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 됐고, 볼 수 있겠죠. 계시네. 그쵸? 뭐라? 가정법의 접사 이세 생략. 와이씨! 끝났다. 그죠? 네. 이 생략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아, 그거. 이렇게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가 생기죠. 그래서 뭐? 뭐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생략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헤드라이빈. 이상하지. 헤드라이빈 하면. 헤드라이빈 하면 이상한데, 이렇게도 이제 동작 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접해봅시다. 책을 덮으세요. 책을 덮으세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직접 머리로 지금은 하니 말하고 하니 만드세요. 오케이? 내가 약을 먹었더라면 지금 더 나아져 있을 텐데.
좋아한다면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머릿속에 딱 하고 온 게 뭐가 있지? 이야 그죠? 다시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배운 것 중에서 잘 포인트를 딱 이 문장을 만약을 먹었더라면 지금 더 나아졌을 텐데 이 문장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하고 꽂힌 게 뭐가 있어? 아, 뭐구나. 왜? 먹었더라면 언제? 저번에 나아져 있을 텐데 언제? 지금 나아져 있을 텐데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야. 그러니까 영어를 보는 눈을 이제 그냥 무작정 막 뭔가 대책 없이 그냥 막 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못 배울 때는 하는 거야. 그거는 못 배울 때는 하는 거고 배웠잖아. 배웠으면 내가 배운 것 중에 얘가 뭐에 해당될까? 그걸 판단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어? 그러면 얘는 가족법 과거에 가족법 아니 얘는 과거 사실 얘는 현재 사실네. 그럼 얘는 뭐다? 혼합 가족법이래. 그랬죠? 그러면 다시 가보자. 내가 약간 먹었더라면 그렇지. 봐봐. 포인트만 딱 잡으면 답이 잘 나와요. 요즘 문장도 그렸어요. 일단 패티에 끊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가볼까? 네가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내가 지금 너에게 화가 나 있지 않을 텐데. 이게 뭐예요? 혼합 과정법이죠. 괜히 불러. If you had helped me. 아, 이제 뭐가 보이니? 자, 내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와, 누구야? 얘 언제? 과거에. 탈 수 있었을 텐데, 언제? 과거에. 그러면, 과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괜히? 가봐, 그러면. 헤드. 헤드. 헤드? 아이, 헤드. 어? 아이. 어? 왜? 이야! 그거야. 그거야. 그거 보라는 거야. 봐봐. 만약에 주어에 간데 되게 잘했어요. 일단은. I had gotten up. 얘가 일단 동사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이거 없죠. 이거 없다는 말은? 이거 자리가 없지. 그럼 뭐 했다는 말이야? 네. 그 전에. 생략됐다. 됐나요? 이제 와우.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회전하고 있으면 되겠네. 좀 이따. 이거를 대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빨리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자, 문장이 없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매우 기회를 받고 싶다고 먹어요. 없었다면 지금 쓸 것 같아요. 과거 완료네. 없었다면이니까 뭐가 쓸 것 같아요? 어? without, 또. before, 또. if we were 없었다면, 이거? 없었다면? 이쁘면 돼, 봐. 쟤 있잖아. 어, 맞아요. 근데, 쌤 말했잖아. 이게, 쌤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막 머리도 생각해내려고 하면은, 안 나와요. 머리에서 바로 이렇게 끄집어서 막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쌤이 입으로 익숙해진다고 했잖아. 그치? 자, without 가진 것 과거는 뭐였어? 됐어? 생각을 하세요. 자,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 과거. 예? 요지경이죠? 아, 요지경이야. 다시. without 가정법 과거. 그때 원나 보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If you need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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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need to 이거 아예 아니에요. if이에요. 다시 if it had nothing for. 다시 뭐라고? 뭐라고? 봐봐는? 다시 뭐? if 생각하면 뭐라 생각하자. 너 생각하는 거 아니지?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이시라고, 아예 아니라고.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와인하고. 뭐라고? 계속 과거할래. 이사할게. 이프를 생각하면? 네, 따라합니다. Had it nothing for. 뭐라고? 한 번 더. 네, 세 번 시작. 되게 좀, 뭐, 입에 있는 게 더 편해요. 다시 보자면. 용담이 없었다면, 가정법 뭘까요? 과거 완료. without 쓸 수 있겠죠? 또는? I가 아니라고요. If it had nothing for. 됐죠? 질을 했을 것이다. His presentation이 would. 자, 이제.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거 쉴 거예요. 이거만 하고 좀 쉬자. 이런 밑에만 좀 하고 쉬자. His presentation would have. 이 되겠죠. 6번까지 하고 좀 쉽니다. 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자, 물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어떤 생명체를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그럴까? 하나. 그럴까? 너무 가워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런 자세가 중요해. 야, 이건 때는 중에도 과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배운 사람들의 자세일 거야. 자세일 거다. 그지? 자, 물이 없다면, 자, 그 가정법 과거래요. If were not for. 됐네. 됐죠? 어. 마지막 한 번씩 하고 좀 쉬자. 아, 이거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컴퓨터 접속 오래되는 것 같아. 자, 누가 차를 깎아서라 세워다 들고 있을 하나, 하나 돼요? 네. 해봐. If it had it, but 꼭 참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But a car could give you a ride. 되나요? 찾았습니다. 여기 10분 동안. 자, 둘이 3분이니까 13분까지 쉬었다 합시다.
Thank you.
오케이. 신발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니? 신발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어? 인터넷이 중요하대요? 그럼? 신발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